선교사 자녀, 우리는 그들을 오해하고 있다. 선교사 자녀들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 많이 생각하기를 선교사라고 하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위대한 사람을 보고 또 선교사 자녀들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외국에 사니까 영어도 배우고 또 좋은 환경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는 오해도 하게 되고 막연한 그 연민 같은 거를 그냥 막연하게 갖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 이런 것들을 또 일방적으로 뭐 갖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2만 3천 명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1만 3천 명의 선교사 자녀들 그러나 그들을 돕기 위한 MK 선교사는 770여 명뿐 우리는 파송 선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선교사 자녀의 교육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다.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딱 보면 애들은 버려진 거예요. 이 방학 기간에.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나갔고 나는 그냥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이건 아이들의 시각입니다. 선택할 수 없었던 선교사 자녀의 삶. 그들은 선교사의 자녀일 뿐 선교사가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MK가 정말 원하는 교육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유난히 더웠던 7월 충남 공주. 필리핀 MK 단기 선교를 위해 한국 대학생 선교회 학생들이 방학을 반납하고 모였습니다. MK 선교라는 하나의 사명으로 서울, 춘천, 공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32명의 대학생들. 저도 많이 교육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줄 수 있는 아이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만나서 제가 막 교육하는 것은 자신은 없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고 어떤 교육 환경에 있는지 알고 내가 그 필요를 안다면 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정말로 기도의 마음을 회복하고 이 아이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은 한 학기 동안 춘트를 준비해야겠구나 좀 그 생각이 들어서 단계 가게 됐어요. 부족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며 모인 청년들은 2주간 MK들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합숙을 시작합니다. 선교의 전초기지 합숙. 그 첫 시작에 예배가 빠질 수 없겠죠? 개회 예배의 주제는 MK 단기 선교의 중요성. 우리 MK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 첫 예배인 만큼 학생들의 마음가짐도 남달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가서 만나는 아이들은 MK 이전에 그들이 선교사 자녀라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는 것 이전에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그 학생들이 MK 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생생하게 듣고 나니 새삼 놀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단기 선교 OT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역이 정해지는 시간, 두려움이 스멀스멀 밀려옵니다. 2박 3일의 단기 선교 합숙. 그런데 보통의 단기 선교 합숙과는 다르게 학구열이 불타오르는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입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고 쓰는 법이나 아이들의 입시를 이야기하고 국어, 수학, 그리고 선택학습까지 실제 학교 선생님이 되어 준비하려니 어휴,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사실 2학년이어서 아직 수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수업 시험도 아니고 직접 수업을 해야 하니까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애들한테 좋은 수업을 해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선생님들은 가르칠 아이들 생각에 2박 3일간 행복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한편 행복한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데 어떤 수업이길래 고민하시는 거예요? IGS의 풍선 아트 수업이요.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공부 좀 해둘 걸. 근데 되게 아기들인데도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잘 하면 되겠죠? 만날 아이들을 생각하며 밀려오는 걱정에도 힘을 내봅니다. 4살부터 7살 유아반 선생님들은 손에 종이 부채를 들고 뭐 하시는 거죠? 복사용지로 급하게 만든 부채. 선생님들 부채춤 느낌 아닐까? 느낌 괜찮죠? 유아교육에 색칠 공부가 빠질 수 없죠. 신발까지 파란색으로 칠하고 나면 이제 끝인가요? 친구, 유아부, 그 뭐지? 구연동화일 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이제 천지창조 맨 첫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요? 3시간? 3시간 있는 거면 완전 다 끝나는 거예요? 수업은? 이거 하나만요. 이 한 시간만. 다른 시간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선생님들에겐 기나긴 준비 과정까지 수고가 아닌 은혜랍니다. 밤 늦은 시간, 단기 성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은 빠뜨릴 수 없습니다. 만나게 될 MK를 위한 기도, 교사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 또 함께 가는 공동체원들의 서로를 위한 기도,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기도의 시간입니다. 단기 성교의 밤은 그렇게 주님과의 대화로 깊어져 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학생들. CCC 선배님이자 교사로 일하고 계신 송홍경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모였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단기 선교 학생들은 대부분이 교육대나 사범대생. 그래서 대다수가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초롱초롱한 학생들의 눈. 사뭇 비장함까지 감도는 느낌입니다. 우선은 정말 귀한 시간들을 그리고 귀한 재정과 여러 가지 열정과 의지들을 드리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하고요. 아까도 얘기 학생들이 특강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MK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잘 섬기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과 그 아이의 마음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드린 시간, 내가 드린 활동들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의미 있는 타자로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다가가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국날! 그동안의 노력이 의미 있길 바라며 저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쌉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개인 소지품까지도 타협하며 짐의 부피를 줄여 정리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짐싸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수업 교구와 교재들. 아, 이거 여러 개 많이 가져가면 상품 판매하려는 걸로 오해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챙겨가는 거예요. 짐 사이사이 수업 교구와 교재들을 챙겨 넣고는 있지만 양이 너무 많으면 필리핀 세관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이건 역시 선교의 과정. 넣었다 뺐다, 이리 봤다 저리 봤다, 들었다 놨다. 머리도 굴려보고 힘도 써보지만 결코 만만치 않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했던가요? 짐 정리가 드디어 끝! 버스에 짐도 몸도 싣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여기 있다 봅시다.
2박 3일의 합숙 과정을 뒤로 하고 버스가 공항을 향해 출발합니다. 인천국제공항. 38명이나 되는 팀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 정신이 없지만 여권 확인만큼은 제대로 꼼꼼히 해야지요. 가슴 뛰는 순간은 사진 속에 그대로 남깁니다. 자, FK 단기 선교. 파이팅! 힘찬 구호를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향합니다. 들뜬 마음에 신윤한 학생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마음에 품고 단잠에 빠집니다. 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필리핀 마닐라. 이곳은 새벽 1시 40분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팀을 위해 마중 나왔습니다. 뜻밖의 환영에 기분이 좋아진 학생들.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동합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주 사역지가 될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로 향하는 길. 호박 1시간이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어느덧 새벽 3시. 이곳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정을 위해 적당히 짐을 정리한 후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안녕! 필리핀에 와서 처음 가지는 전체 팀 모임. 오늘은 특별히 교장 선생님께서 격려해주러 오셨는데요. 헌신해서 오시는 거 저희가 다 은혜를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고. 그런데 이곳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는 어떤 학교인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갖는 이제 이곳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는 정상적인 학교입니다. 교육부의 학력 인증을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에서 학습을 진행해 가는 가운데 부족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일정 시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수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수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 과학 실험 같은 실제적인 필요들을 저희가 이제 이번 2주간의 학습 캠프를 통하여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채워주려고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어, 그리고 국어 중에서도 논술, 그리고 문학 수업. 이 문학 수업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수업하는 그 새로운 이제 형태의 수업이 되겠죠. 그리고 수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그 외에는 학기 중에 주로 하기 힘든 다양한 우리 이 단기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특기들을 활용한 선택 수업, 뭐 서예라든가 만들기, 또 뭐 바이올린이라든가 무용 같은 굉장히 독특한 이 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또 선택 수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10시 15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차량이 모자라 몇 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상황. 그 덕에 필리핀의 대표적인 교통수단 트라이시클과 치푸니를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낯선 경험이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할만한가요? 네? 할만하시나요? 네. 드디어 교회에 도착. 현지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성경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잘 모르겠는 오늘의 예배. 잘 못 알아들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주 은혜로웠지만 나중엔 모르겠어요. 근데 좀 영어를 많이 공부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긴 했죠. 영어를 할 수 있었다면 더 값진 시간이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내일 있을 MK 캠프를 준비합니다. 먼저 학습 캠프 OT를 통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리핀의 특수성, MK의 기본 성향, 단기 선교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 등을 숙지합니다. 오후가 되면서 더 바빠졌습니다. 가져왔던 개인짐에서 수업 물품을 체크하고 미리 옮겨놓는 일에 분주하네요. 유아부는 세심하게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드릴 거를 꽂아서 드리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교구와 소품들을 확인하고 최종 회의를 하는 유아부 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네요. 다들 이렇게 바쁜데 어딜 가신 거죠? 아, 한국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물품들을 사기 위해 대형 쇼핑몰에 왔군요. 필리핀 쇼핑몰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꼼꼼히 듣고 물품을 사기 위해 출발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무사히 쇼핑을 마칠 수 있을까요? 물건 사기는커녕 문구점에 가기까지도 두리번거리기를 수십 번 반복. 한참을 헤맨 끝에 필요한 수업 물품이 대거 밀집한 문구점 도착. 그런데 무언가 유심히 보시네요. 뭐가 잘못된 건 아니죠? 확신이 없는 듯 취재진에게 물어보고 직원도 간사님도 당황. 계산대에서 물어보고 어렵사리 바디랭귀지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알아낸 정보로 구매를 시도해봅니다. 실바늘도... 실바늘이 내일 당장 필요한 건가 지금? 그게 뭐를 기운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만들기 팀에서 하는 건지 네. 그러면서 실바늘은 여긴 없을 거고 여기는 일종의 네. 문구점이니까 그건 없을 거고 OHP 필름은 문구점에서 사용하는 건 다 산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얼핏 보니 1만 페소. 하나로 약 30만 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진짜. 30만 원 쓴다고 해봐. 돈도 아니지. 미션 클리어. 멋진 모습으로 그곳을 벗어나는 단기 팀입니다. 남자 4명이 들어도 버거울 정도의 무게. 하지만 수업을 위해서라면 가뿐합니다. 너무 인간적이 너무 많다. 자, 일단 이렇게 하자. 여기 물품 구입을 마친 후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기도를 시작으로 늦은 시간 강의실을 확인하고 수업을 위한 점검까지 마치고 나면 준비는 끝. 계획표상의 취침 시간은 벌써 지났지만 그보다 수업 준비가 먼저. 당장 내일이라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대부분의 방에 불이 꺼진 11시쯤 휴게실에는 아직 불이 환합니다. 이곳에서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역시 의지의 선생님들. 근데 필리핀 애들인데 뽀로로 알까요? 월드스타 뽀로로. 이 기회에 필리핀 진출하죠 뭐. 내일이면 아이들과의 첫 만남. 단기 선교를 준비해온 그 어떤 날보다 설레는 밤입니다. 드디어 MK 캠프의 첫날. 오늘의 팀 모임은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입니다. 아이들 휴식 시간과 간식 시간까지 최종 체크에 더욱 꼼꼼해집니다. 지금부터는 단기 선교팀 학생이 아닌 아이들의 선생님입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을 코앞에 둔 선생님들.
막상 만나고 나니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할지 몰라 머쓱하고 무안한 선생님들. 하지만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겠죠? 아 이제 좀 이제 시작이구나 저 그런 생각도 들고 아 오늘 아침에 뭐 여기 현직 선생님 말한 것처럼 진짜 주사위는 불러진 것 같아요. 저희 반 이제 중학생 3명이 있는데 누군지 되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MK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움이 있다는 간사님. 재작년인가는 공주치구의 공민희 선생이라고 이제 국사를 가르쳤는데 이 선생이 2년하고 들어갔네. 그 다음에 국사 선생이 없어서 국사가 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연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 이게 이제 연속성이 없는 것이 MK 교육의 최대 맹점이자 아픔. 그 때문인지. 3년째 방문하고 있는 엄기훈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입니다. 작년에 왔더니 그냥 정말 잠깐 보조교사로 수업했는데 이 아이들이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저한테 먼저 달려오고 다 벌써 4학년이 됐는데 어느새 무거워졌는데 안아달라 그러고 매달리고 하는데 캠프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 시간. 열심히 율동을 따라하긴 하는데 어째 강당이 많이 비어 보입니다. 지금 한 절반도 안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처음 버스가 돌아가지고 기사들도 조금 어려워해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어요. 원래 첫날은 좀 늦어요. 뒤늦게 도착한 아이들. 찬양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우와! 이 큰 강당이 문 앞까지 꽉 찼네요. 우렁차게 소리치는 걸 보니 아이들도 들뜬 것 같죠? 간사님의 기도로 시작되는 MK 캠프. 선생님들과 어떻게 배우고 익히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사람들로 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만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까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지고 한결 가까워진 선생님과 아이들. 교실로 이동. 초등반의 첫 수업은 국어입니다. 5학년 아이들과 선생님의 첫 만남. 나 선생님은 22살이야. 그리고 선생님은 공주라는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한번 다녀주세요. 영주 그리고 김주희. 친해지려면 이름부터 알아야겠죠? 선생님은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네요. 자기소개할 때 별명 얘기하는 거랑 듣기 좋아하는 말 얘기할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준비한 만큼 잘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일은 좀 더 열심히 아이들을 만나겠다는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기대함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쉬는 시간. 중등부 담당인 정재희 선생님이 초등학교 네. 교실은 웬일이죠? 엄청 잘하잖아. 알고 보니 제이 선생님도 올해로 벌써 두 번째 MK 단기 선교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만났던 애기들이랑 많이 친해졌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명단 봤는데 몇 명 이름이 보이길래 머리끈 같은 거 사가지고 걔네 다른 애들은 모르지만 작년에 만난 애들은 선물 주려고 그거 주려고 왔어요. 이곳은 장난꾸러기 1, 2학년 문학수업반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가온 것 같네요. 우리 지금 선택학습 시간이 다 됐어. 선생님, 이제까지 한 번 놔주고 남은 건 선생님한테 다 낼 거예요, 지금. 영찬아! 그런데 그때 돌발 상황. 돌연 영찬이를 찾아 교실을 뛰쳐나가는 선생님. 영찬아, 바로 와. 무슨 일이에요? 아, 영찬이가 갑자기 화장실 급해가지고 아무 말 없이 나가가지고 저 당황했네요. 철렁철렁해요. 한 번씩 애들이 돌발 상황을 연출할 때마다
일단은 제가 아이들을 1차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철렁한 순간도 지나가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중학생 친구들은 첫 수업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중등반도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창 사춘기인 중등반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따로 있죠. 아무런 상관없고 체격이 좀 든든했으면 좋겠어요. 식스팩 뭐 있으면 좋지만 머리 길고 또 말 별로 없고. 좋은 수업을 위해선 아이들 마음을 여는 게 우선. 거기엔 이상형만한 수다거리도 없습니다. 예림이 완벽해야 돼요. 2주 후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정말 친한 친구 같은 모습이 되겠죠? 첫날 수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반은 성공인 듯하죠? 그새 정이 들었는지 아이들도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계속 장난입니다. 그런데 중학생들은 어디 갔죠? 사실 중학생들은 선생님들과 특별한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성화가 여기 선생님들 모시고.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번화가로 가서 더 가까운 시간을 가지려는 건데요. 필리핀 방문이 처음인 선생님들 길안내는 학생들 몫입니다. 지금만큼은 누가 뭐래도 학생들이 최고. 학생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었을까요? 주스 한 잔을 마시는 데에도 학생들의 도움은 필수. 네, 왕시크에. 중세시대야? 네. 학생들과 친해지기 작전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마음 학생들도 알아주겠죠? 학기가 끝난 학생들은 대부분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차라리 AB형이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낫죠. 집에 있을 할 일이 없어? 방바닥 긁고 있는 거 나도 그렇잖아. 방바닥에서 옷에 먼지 묻히지. 아니 저는 그릇을 세 개나 뒀어요. 정신이 없어요. 방학 때는 선교사님들이 다른 단기팀을 맞이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땅히 할 일이 많지 않은 거죠. 좋아요. 뭐가 드릴까요? 착해, 이거. 착하시고, 보고 있다. 어떤 분이 제일 좋아? 착한 거 빼고. 엄지훈 선생님. 갑자기 뭐야? 야, 너 뇌물 받았지. 뇌물 받았지. 너 안 되겠다. 아니, 5학년? 큰 누나랑 작은 누나도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 엄지훈 때 옷을 본 거야? 네. 왜?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영상을 남겼어? 뭐라고? 나 엄준 원래 안 올렸는데 엄준 선생님 때문에 어때 누나가? 무조건 가야 되는 거냐고 아빠한테 물어봤다가 선택해도 된다 그래갖고 안 간다 그랬는데 엄준 선생님 설득을 하셔갖고 다시 왔어요. 전기랑 나는 많이 먹을 거. 먹어볼까? 아이들에게 MK 단기 선교는 단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MK 단기 선교를 연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학생들도 집에 가야 할 시간. 내일을 기약하며 안녕. 다음 날 아침. 고작 하루가 지났는데 학생들과 선생님은 한층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선생님과 장난치는 것도 어색하지 않은 학생들. 함께해서 더 즐거운 시간입니다. 많이 친해졌다는 증거겠죠? 일찍 온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강당을 온통 휘저으며 수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좋은 날을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초등 수업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국어와 수학, 문학 세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선생님들이 수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천방지축 난리법석인데 말이죠. 뭔가 작은 문제가 생겼나 본데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깜짝 놀라서 이게 시간이 제가 지도안처럼 짜는 게 안 나와서 네. 앞으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오늘까지는 시행착오. 네. 살짝 시행착오를 겪고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최고의 장난꾸러기들이 모여있는 2학년 교실. 받아쓰기가 한창이네요. 부끄러워하며 써놓은 걸 가리는 학생들. 뽀뽀. 네? 네? 뽀뽀. 아! 뽀뽀. 뽀뽀. 아! 이거 뽀끼. 아, 진짜. 뽀끼. 미세판이야. 끝났다! 아이고, 정신없고 산만하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2학년 학생들입니다. 선생님이 채점하는 동안 학생들은 장난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쁘죠? 이거 제가 다 가질래요. 아, 예쁘다. 좀 수준이 다 달라가지고 좀 못한 애들한테 맞춰주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애들이 잘하는 애들은 또 너무 잘해서 수준이 좀 안 맞아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질문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은 기특합니다. 초등부의 가장 막내들, 1학년 교실입니다. 에어컨이 고장나는 바람에 다른 교실로 이동하게 됐지만 아이들에겐 기차놀이 시간. 제 나이답게 찰나도 놓치지 않고 틈만 나면 놀기에 바쁜 아이들. 연신 칙칙 폭폭 땡을 외치며 이동합니다. 1학년을 담당하시는 임송희 선생님은 선교사 자녀들의 부족한 교육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모든 가족과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상수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임송희입니다. 제가 처음에 1학년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하고 온 것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 1학년을 자원했어요. 15,000명의 선교사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 다 이런 학교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은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줘야 될까 생각했을 때 조금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셔널리 키즈라고 불리는 선교사 자녀. 아이들은 부모님이 선택한 선교사의 삶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교육과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MK 선교사역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귀여운 7살 유치부반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움직이는 대로 잘도 따라합니다. 정도 있고요. 4살짜리 한 명 또 있어서 4살 아이는 따로 이렇게 뒤에서 놀이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같이 활동해요. 주제가 담임선생님께서 부탁하신 게 첫째 한글을 많이 알려주라고 하셔가지고 애들이랑 이번 주는 한글 가지고 글자 배우고 써보고 글자에 관련 뭐 몸으로 만들어 본다던가 또 닌자? 닌자 할 때 닌자는 미음이 아니고 니은. CCC MK 단기 선교사역 시작 5년 이래 처음으로 유아교육학과 전공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켠에 특별한 손님이 있네요. 혹시 아까 얘기해 주셨던? 저기는 다 7세 반이고요. 여기 이제 4세라 같이 놀 수 없어서 따로 놀아주고 있어요. 그 7세 반에 있는 7명 대 플러스 건우잖아요. 근데 7세 반 따로 있고 건우 반 따로 있는, 네, 그 정도에 저희가 애정과 관심을 쏟고 노력을 기울였던, 네, 건우인 것 같아요. 가장 막내 수업을 봤으니 가장 고참 수업도 한번 볼까요? 7, 8, 9 그리고 11학년 학생들은 큐티, 수학, 논술 세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8학년의 수학 시간. 정체 모를 복사용지를 계속 붙이네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미처 펜을 준비하지 못해서 생긴 즉석 아이디어랍니다. 우리 1학기 때 뭐 배웠지? 1차 하면서. 1학년 때 배운 것들을 점검하며 새로운 함수를 배웁니다. 보아하니 종이 칠판이 재미납니다. 지우개가 필요할 때 보드펜으로 쓱쓱 지우거나 아예 종이를 떼어버리면 되네요. 칠판의 절반이 가득 찰 정도로 열정적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은 그저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이걸로 끝! 선생님,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네, 교생 실습도 갔다고 했는데 수업은 항상 교사에 따라서 수업의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학년의 1교시 큐티 시간. 매일 아침 맛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맛이죠. 씩씩하게 말씀 있는 친구, 어떤 나눔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666달란트가 왼쪽 마지막으로 보면 23톤이래. 23톤이면 몇 킬로래? 학생들에게 질문도 해가며 좋은 나눔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며 기도로 아침 큐티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아침부터 큐티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큐티를 하겠습니까? 방학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다 좋은 능력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 그럼 앞으로는 방학 때도 매일 큐티를 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겠죠? 아, 애들이 생각보다 나눔도 굉장히 잘 해주고 아이들이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역시 선교사님들 자녀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가 좀 많이 소홀해가지고 내일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11학년의 교실입니다. 여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대학생 오빠와의 오붓한 과외 시간. 그야말로 특별 수업이네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성교하러 나오셔서 이제 사역지가 집 근처가 아니라 좀 떨어진 데라서 뭐 학기 중에도 그렇고 방학 중에도 그렇고 뭐 짧게는 뭐 한 2, 3일, 뭐 길게는 뭐 1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씩 또 집을 비우신다고도 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많은 친구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참 들으면서 아, 이 친구가 되게 밝아 보이는데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있는 친구구나. 그래서 2주 동안 하면서 그 친구에게 정말 어떤 수학을 가르쳐주는 한 선생님, 어떤 학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보다 한 명의 친한 오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친구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교과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택 수업. 서예 수업반은 유독 어린 친구들이 눈에 띕니다. 서예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모두들 즐거워하는데요. 그 외에도 바이올린, 체육, 무용, 만화 그리기 등
선생님들의 작은 달란트를 이용해 교과 수업 이외에 다양한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악기도 척척, 발레도 척척, 과학실험도 척척, 특별 수업으로 인해 척척 박사가 되겠어요. 그동안 만든 것들, 배운 것들을 총동원해 캠프 마지막 날 공연을 통해 학부모님들께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무대에서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하는 아이들, 서툴지만 정성 들여 바이올린을 켜는 아이들, 흰색 드레스를 입고 발레를 추는 아이들, 용감하게 부채춤을 추는 아이들 등. 그런데 이 다양한 무대에서 유독 사연이 있는 무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듀엣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에 엄청 아팠어요. 그 마지막 캠프 마지막에 진짜 이제까지 살아온 것 중에 제일 많이 아팠는데 제가 수림이랑 그동안 연습해왔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제 수림이 생각해서 올라가야지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올라가서 연주를 하면서 내가 가르친 아이와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내가 가르친 아이와 이렇게 함께 연주한다는 게 되게 가슴이 벅찬 거예요. 처음이거든요. 제가 가르친 애와 함께 연주를 한 건 처음이어서 떨리기도 했는데 수림이는 되게 많이 떨었어요. 근데 수림이가 저를 의지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선생님으로 수림이를 만나서 수림이와 연주를 하고 또 수림이를 이렇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줬다는 게 되게 좀 네, 가슴이 많이 벅찼던 것 같아요. 선택학습이 끝나고 아이들은 집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오늘이 행복한 하루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들이 귀가한 후에도 선생님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현지인 선생님과의 영어 수업은 부족한 영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주거든요. 그리고 또 현지 MK 사역에 대한 특강. 기독교사를 꿈꾸는 선생님들에게는 특별하고도 생각이 많아지는 수업입니다. 이 특강이 먼 훗날에도 이들에게 의미 있길 바라봅니다. 아니, 이건 짐이 차에 탄 건지 사람이 차에 탄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 갈 수나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했던 영어 실력을 발휘할 기회. 현지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데요. 필리핀에 위치한 신학교 IGSL. 이곳에는 13개국에서 부모님을 따라온 47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신학교 수업에 들어가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And this school has been a great help to the foreign students. We have our family and we cannot send our children to the schools outside this campus because it is very expensive and we do not have fun to send our children outside.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현지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좋은 교육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기 아이들 교육 같은 거 좀 많이 어려운 열악한 상황인데 뭐 도와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각자 준비한 수업을 시작합니다. 천연 염색, 풍선 아트, 탱탱볼 만들기, 체육.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수업을 계기로 더 좋은 수업 환경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IGSL 같은 경우는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즉 MK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한 10배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즉 IGSL에 공부하러 온 CC 스태프들, 즉 제3국의 스태프들은 한국 간사들이, 즉 선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보다 교육적 어려움은 10배, 20배, 100배 정도 많아요. 그러나 아무도 관심이 없고 학교도 서포트 못하고
근데 이거는 IGSL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한국을 제외한 제3세계의 선교사들의 자녀의 문제와 똑같아요. 그 면에서 저는 IGSL에 이번에 자녀 교육을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선교를 시작했을 때 이화여대나 연대처럼 학교를 시작한 그 근본 취지를 맞춰서 첫 발을 딛는 MK 사역이 될 거라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업 중반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명 내리고 해요? 그럼 수업은 한 명이라도 있으면야지. 그럼 교사는 학생이 있으면 교사. 네 알았어. 데리고 들어가서 해야지. 알았어. 커밍. 역시 언어의 장벽은 높았습니다. 전달이 잘못돼 아이들이 다 가버린 것인데요. 이제 우리 수업이 아니라서 신입 선생님이 찾으러 와서 다시 보내고 세네 살들을 찾으러 다니니까 세네 살들은 수업이 끝난 줄 알고 집에 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의 학생이지만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또 하나 배웁니다. 바로 요 학생들이 수업을 망친 주범들. 수업을 망친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다고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혼낼 수도 없고 말이죠. 어느덧 못하는 영어로 더듬더듬하며 친해진 아이들과도 작별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이들도 아쉬운지 저만치에서 선생님들께 큰 소리로 인사를 하네요. 좀 말이 안 통하는 게 또 어렵기도 했는데 이제 곤충 풍선 같은 게 애들 되게 신기해지고 막 더 하나라도 더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람있고 좋았어요. 정말 너무 갑갑했거든요. 막막했는데 그 자리 들어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애들이 엄청 좋아하네요. 지금 매우 정신은 없는데 너무 갑자기 많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신 없는데 탱탱볼 같은 거 처음 만들어 봤나 봐요. 되게 좋아해가지고 뿌듯하긴 한데 이제 내일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집중을 시키고 이렇게 카오스를 만들지 않을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It was a great program and we enjoyed it. Yeah, with all the Korean teachers. Thank you. 아이들을 보내고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게 교사들이 힘든 건 행정이 시원치 않으면 교사들이 오래 힘이 들어요. 행정이 좀 오래 힘이 좀 시원치 않았습니다. 가려면 가는 줄 아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착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처럼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던 이번 사역.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팀의 진행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미니학교. 사무실 안의 다른 방에선 현지인 선생님이 화상 채팅으로 수업을 하고 있네요. Good job. Do you have a jacket at home, Yana? 미니학교.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미니 학교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나 페이스 아카데미처럼 정규 학교나 아니면 MK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부모를 떠날 수 없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홈스쿨하는 가정들의 홈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교육 자료나 파일 같은 걸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스카이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업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2주간 동안 교사를 파견해가지고 집중교육을 하는 순회교육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스틴터를 한 명을 데리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교사 한 명, 스틴터 한 명. 근데 이제 학생들 수요가 많으니까 고민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나도 돕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현직 교사들이 이 스카이프 수업에 조인을 해서 지금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30분 그 다음에 한 명씩 맡아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프 수업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 자녀 아이들이 한국말의 유창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휘가 늘어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하기 듣기 수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카이프 수업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공부시키고 말은 안 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쓰는 단어가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성인이 됐을 때 한국 사람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어휘가 필요한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한국 교과서에 있는 말하기 듣기 수업을 이제 직접 할 수 있게, 그래야 어휘를 듣고 습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미니스쿨을 통해 사람과의 연속된 친밀함을 배운다는 아이들. 화상 수업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만남이 시작됩니다. 아, 선교지에서도 1메가 BPS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끊겨요. 스카이프 하는 것만 가지고도. 두 번째는 아이들을 만나줄 선생님이 없다는 거. 학생이 50명에 교사가 22명인데 이 이상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교사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풀타임은 아직 교사 선교사를 한국에서 파송받는다는 거는 선교 정책상, 한국 교회의 선교 이미지상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그거. 세 번째로 본다면 교육과정. 한국 MK라고 한국 국어 교과서를 배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한국 문화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 교과서로 배워도 한국어 습득이 되는데요. MK들은 한국어 노출이 전혀 안 되고 이제 뭐 이런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어 교육 과정 자체가 한국의 국어 교육 목표하고 좀 달라야 돼요. 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문제,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선교사 자녀들의 필요는 이렇게 많은데 정작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MK 단기 사역자들이 장기나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교육적 필요 이전에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 자녀한테 그 아이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현재도 미니학교에 중국 서부 쪽에 홈스쿨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국 서쪽에 있는 그 홈스쿨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얘네들은 스카이프 수업을 딱 시작을 하면 애들이 의자에 안 앉았어요. 선생님 오면 너무 반가우니까 애들이 주로 서서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들이 쇼를 해요. 선생님 앞에서.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단기팀이 여길 왜 와야 되냐. 여기 학교도 똑같아요. 학원을 보내면 되지 않냐, 한국을 보내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선교사들이 후원 받아가지고는 그런 거 어렵습니다. 한국에 가도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 면에선 단기팀이 2주, 3주 와서 이렇게 학교에 와서 함께 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즐겁게 자기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거는 아이들한테는 단순하게 국어를 배운다, 수학을 배운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소중한 만남? 네, 가장 큰 의미는 그건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이 어려워요. 후원자들한테든 한국에 있는 교사든 누구든 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자원했던 MK 단기 선교. 하지만 그들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MK 단기 선교를 통한 MK들과의 만남은 저한테 다시 한번 이 선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기독교 교사로서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그런 아이들과의 만남? 정말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감동도 있고 진짜 애들한테 이런 선생님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일을 진짜 누군가는 꼭 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MK 사역은 선교사님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MK는 저에게도 날개를 달아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는 것만으로 아 참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물론 기본적으로 전도하고 순모임하고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MK들과 어떤 친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줬고 교사가 되어줬고 그들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조언자로서 역할을 많이 해줬다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제가 값없이 받은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정말 이런 타지에 있는 좀 배움의 기회가 적고 경험의 기회가 적은 애들에게 더욱더 값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리고 또 다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하고 언젠가 한 번은 꼭 다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MK 사역으로 MK 단기팀이 MK들한테 준 건 한국 교회나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주지 않는 좋은 만남?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정체성을 가르쳐주었다고 보십니다. 그런 면에서 평생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이들이 기다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